긴 헤어머인데? 목은 가까이에다 대고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렇게. 입니다. 제가 헤어에 진짜 관심이 완전 많아서 머리에 진짜 이것저것 많이 하는 편인데 이 머리카락이 아무리 관리를 해도 한 번에 막 휙 좋아지지가 않아서 저도 펌을 하고 싶어도 항상 미용실에 가면은 안 된다고 하거든요. 머릿결이 너무 상해서 머리 하면은 다 녹는다고. 그래도 언제나 펌을 하고 싶은 저이기에 이번에 붙임머리 헤어피스를 알아봤습니다. 제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에서 구매를 하고 싶어서 좀 알아봤는데 맨 처음에는 핑크에이지도 생각을 좀 해봤다가 가격대가 조금 부담이 되어서 전에 제가 일했었던 올리브영 숙대점에서 헤어피스를 파는 거를 기억을 해서 이거를 구매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럼 붙임머리 후기 같이 살펴볼까요? 오랜만에 예전에 제가 근무했었던 매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전에 있었던 매장이었는데 가발을 사기 위해서 가고 있어요. 엄청 오랜만에 가는 거예요, 저도. 엄청 오랜만에 온다. 아직 열었어요. 빨리 들어가 봐야지. 여기가 약간 생활용품이랑 별게 다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도 여기서 근무를 하면서 이런 게 있구나 처음 알았어요. 찾았어요. 짠! 이거 내가 엄청 셀링했었던 거였는데 대박, 마침 지금 클리어런스 세일이다. 이거 비쌀 거 같아. 대박이다. 이거 하나 살까? 괜찮네. 대박이다, 대박이다. 아, 또 올리브영 오니까 더 이상 쇼핑을 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 너무 좋은데. 정말 너무 어마무시한데 지금 너무 당황스러워. 어떻게 맨날 올리브영 있으면서 저렇게 쇼핑을 좋아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대단한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좋아? 알바 그 기억 나세요? 네. 아, 너무 오랜만이에요. 신기하다. 선생님 있을 줄 알았는데 안 계셨어. 전장님이요? 네. 이거 전장님 바뀌었나요? 어, 그래요? 전에 한번 봤는데. 네. 네. 깜짝 놀랐어요. 아, 괜찮아요. 배고플게요. 이거 아마 이번 주에 올라올 거예요. 올라올까요? 네. 잘 가요. 잘 가세요. 그녀가 배고픔을 알까요? 배고픔? 배고프다고? 배고파? 영수증을 바꿔와서 신이 난 꿀랄라씨. 아, 술 만졌는데 이렇게 기네. 술 만졌는데 여기가 말발 하다 보면 더 잘하니까 이렇게 사게 된다니까요? 긴 영수증을 가지고 자랑을 하는 꿀랄라씨. 아니, 내가 여기서 올영 알바 안 했으면 이걸 내가 알았겠냐고. 이건 제가 원래 올리브영 숙대점에서 알바를 하면서 이렇게 셀링도 하고 그랬던 제품이었는데 이번에 직접 이렇게 사용을 해보면서 이게 똑딱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벨크로로 되어 있는 거더라고요. 벨크로로 되어 있어서 약 찍찍이? 그런 거여서 이 찍찍이로 머리카락에 부착이 된다고 해서 되게 신기했었어요. 근데 믿기지 않죠? 이 찍찍이가 어떻게 머리카락에 붙는지. 자, 그럼 제가 한번 먼저 하기 전에 제 머리 상태에 대해서 보여드리고 붙여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긴 헤어머리인데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은 그냥 자연 생머리죠? 생머리라 해야 되나? 그냥 자연 머리죠? 자, 바로 착용을 해볼게요. 이렇게 찍찍이로 되어 있어요. 요 정도쯤에다가 해서 이렇게 목은 가까이에다 대고 위아래로 이렇게 두 번, 그다음에 좌우로 두 번 이렇게 해서 꾹꾹꾹 잘 눌러주면 끝! 이렇게 끝나요. 완전 쉽죠? 진짜 대박이다. 이렇게 끝나니까 엄청 쉽지 않아요? 대박. 이게 제가 몇 번 이렇게 해보니까 비벼줄 때 움직이 이렇게 막 크게 해야 되게 딱 달라붙어요. 과감하게 세수하듯이 이렇게 착착착착 해주면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렇게 딱 달라붙었거든요?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슉 내려주면 이게 지금 보시면 이렇게 자연스러운 웨이브가 이렇게 생겼어요. 나머지들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한번 붙여줘 볼게요. 이게 지금 세일을 해서 만 원대에 살 수 있는데 피스가 10개가 들어있어요. 근데 이거 붙일 때마다 느끼는 건데 머릿결이 내 머릿결보다 더 좋아. 아, 진짜 대박. 이런 느낌?
제가 구매를 해가지고 온 거는 이렇게 롱 볼륨 에시컬 웨이브. 그래서 좀 자연스러운 듯한 웨이브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요거가 이게 여러 개의 길이 단계가 있었는데 저는 머리가 좀 긴 편이라서 50cm로 구매를 해가지고 왔어요. 짠! 이렇게 다 붙였어요. 확실히 그냥 아까 그 긴 머리랑 비교했을 때 확실히 조금 더 웨이브가 적고 마치 고데기 한 거 같은 느낌이지 않아요? 손님, 이건 고데기예요. 이게 손이구 스타일이야. 아, 그리고 앞머리도 이렇게 쓱 빼볼게요. 앞머리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가르마를 터주니까 조금 더 자연스러운 느낌인데요? 짜잔! 이렇게 아까 그 밋밋했던 머리에서부터 이렇게 고데기 한 것처럼 완전 파마 머리가 연출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앞머리 아까 헤어롤 했던 것도 빼고 오늘 이렇게 진주 목걸이에 진주 귀걸이 약간 진주 핀 이렇게 목까지 이렇게 입었는데 아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완전 스타일링을 한 것처럼 되게 가발티 하나도 안 나지 않나요? 근데 제 머릿결보다 더 부드러워서 완전 마음에 들어요. 머릿결 되게 좋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여신머리로 이렇게 연출이 되었는데 이게 피스가 10개짜리가 있기 때문에 머리숱이 약간 없거나 아니면 좀 글래머러스하게 표현을 하고 싶으신 분들도 다양하게 꽂아가지고 표현을 하면 되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머리숱이 조금 있는 편이어서 오늘은 딱 4피스 정도만 이렇게 꽂아놨거든요. 아 근데 진짜 머릿결이 너무 부들부들해가지고 제 머릿결보다 더 좋아요. 계속 만지고 싶은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 가격대가 10피스에 10,000원대로 구매를 할 수 있어서 가성비 진짜 미쳤어. 이걸 하고 제가 올리브영 알바도 한번 가봤었는데 그 제가 오픈에 알바를 하기 때문에 물류들 되게 많이 들어오고 조금 힘을 많이 써야 되고 몸을 많이 움직여야 됐었는데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이게 껐득도 안 하더라고요. 진짜 짱짱해요. 이렇게 막 머리가 난리가 났네. 머리를 흔들어도 머리가 난리날 뿐이지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제가 이거를 찾았던 이유가 남자친구 보러 가려고 했었는데 알바 끝나고도 그래서 거의 하루 종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남자친구 만나러 갔을 때 남자친구도 어 뭐야 오늘 고데기 있어? 모르더라고요. 근데 뭐 이렇게 왜 이렇게 좋아졌어? 해서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편해가지고 그날 붙였는지도 모르고 그냥 모르고 잠잘 때 막 화장도 안 지우고 바로 샥 자버렸는데 되게 깜짝 놀랐던 게 이게 엄청 고정력이 대박인 게 아침에 일어났는데도 그 고정 상태 그대로 있는 거예요. 머리 막 베기지도 않고 뭐 불편하지도 없고 쩐다 이거 진짜 고정력 미쳤구나 그때 좀 알았어요. 고정력 진짜 대박적. 그리고 이게 뗄 때도 진짜 쉬운 게 이거 핀을 일단 빼버릴게요. 아 이거 셀카 찍었었는데 너무 아쉬운데 이거를 벨크로 잡고 슉 빼면은 이렇게 팍 빠져요. 뒤에부터 이렇게 뺄게요. 이게 조금 고정이 좀 잘 돼 있어서 이렇게 벨크로 부분을 이렇게 탁 잡아가지고 빼면은 완전 팍 쉽게 빼지거든요. 아 이게 근데 여러분 떼고 났을 때 요거 벨크로가 머리카락에 닿지 않게 해야지 이 벨크로 부분이랑 머리카락 닿으면 안 돼요. 조심해야 돼요. 자 이렇게 보면은 그냥 생머리. 그냥 생머리 확실히 밋밋하거든요. 아 아까 확실히 이거 붙였을 때 셀카를 찍었어야 되는데 아무튼 가격대도 저렴하고 올리브영에서 쉽게 접할 수가 있어서 머리가 약간 단발이시거나 저처럼 파마머리가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한 번쯤 이용을 해보는 것도 진짜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저렴한데도 퀄리티가 되게 괜찮고 부들부들해가지고 더 마음에 들었었어요. 이거는 그래서 아 많은 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려도 괜찮겠다 싶어서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아쉬웠던 점은 아직까지는 발견을 못했어요. 가격대도 저렴한데 요 정도 퀄리티면 무엇을 더 바래야 될까요? 진짜 너무 괜찮아가지고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없어요. 머리가 짧으셔가지고 고민이시거나 저처럼 펌을 하고 싶은데 못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도전을 해봐도 진짜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은 붙임머리 헤어피스라고도 하죠? 헤어피스 후기를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올리브영에서 이런 제품 판매하는 거 모르셨죠? 저도 제가 그 숙대점에서 알바를 하면서 이걸 셀링하지 않았었더라면 저도 절대 몰랐을 거예요. 이렇게 괜찮은데 많은 분들이 좀 더 아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준비한 것도 있거든요. 단발머리 분들한테는 진짜 강추하니까 가격대도 저렴하니까 한번 필요하시다면 도전해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궁금하신 점이나 아니면 공유하실 점이 있으시다면 저한테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그 댓글들을 보고 같이 더 소통하는 꿀랄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